오늘의 주제가 무릎 관절염인데요. 우리가 관절염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근육이 하나 있다면 어떤 근육일까요? 허벅지 근육이요. 허벅지 근육이요? 네. 네, 맞아요. 말씀해 주신 근육도 물론 중요한데요. 엉덩이 근육, 엉덩이 근육 중에서도 특히나 뒤쪽에 있는 대둔근이랑 옆에 있는 중둔근이라는 근육을 강화해 주는 게 무척 중요해요. 엉덩이 근육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발과 발목의 문제뿐만 아니라 특히나 무릎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잠자고 있는 엉덩이 근육을 번쩍 깨워줄 수 있는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를 마주보고 쓰셔서 두 발은 11자로 모으고 준비하실 거고요. 그대로 양손은 가볍게 의자 등받이를 잡아주실 거고요. 이제 두 무릎을 가볍게 굽혀주신 상태에서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게 최대한 오리궁뎅이를 만든다 생각하고 상체를 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왼다리를 한번 뒤로 뻗은 상태로 일직선을 만들어 볼 건데요. 내 뻗은 다리와 상체가 일직선이 유지되게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지탱하는 다리에서 발이 바깥으로 돌아가지 않게 정면을 유지해 주셔야 되고요. 무릎도 마찬가지로 안으로 무너지지 않게 정면을 바라보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반이 옆으로 돌아가지 않게 정렬을 정확하게 잡아주신 상태에서 우리 10초간 버티는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의자 마주보고 서주시고요. 가볍게 내가 손을 얹을 수 있는 거리에 조금 더 가깝게 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대로 무릎을 가볍게 살짝 구부려 볼까요? 자, 그리고 오리궁뎅이 하면서 엉덩이를 뒤로 쭉 밀어내면서 상체를 가볍게 숙이실 거예요. 왼쪽 다리 한번 뒤로 뻗어주시겠어요? 구부러지지 않게 쭉 펴주실 거고요. 네, 무릎은 조금 더 구부려주시면 더 엉덩이에 힘이 잘 느껴지실 거고 무릎을 계속 바깥으로 제 손을 밀어낸다 생각하고 하면서 무릎을 더 벌려보세요. 그렇죠? 제 손을 밀어낸다 생각하고 무릎을 벌려주시면 엉덩이 힘이 더 들어가는 느껴지실 거고요. 이때 의자에 올린 손을 잠깐 뗐다 붙였다 세 번만 해볼까요? 그렇죠? 이 정도로 내가 의자에 너무 의존하고 계시면 안 되세요. 자, 10초만 버텨볼게요. 하나, 둘, 무릎 바깥으로 계속 돌릴게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잠깐 다리 내려놓고 서서 일어나 볼게요. 괜찮으세요? 화군. 어떠셨나요? 엉덩이 근육 힘 잘 들어간 느껴지세요? 네, 맞아요. 네. 몸이 개운하고 너무 재밌어요. 무릎이 좀 아프고 약간 뻐근해요. 아, 무릎이 뻐근하세요? 만약에 운동하셨는데 무릎이 좀 뻐근한 게 있었으면은 무릎을 우리가 좀 많이 쓰는 습관이 평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거든요. 무릎 관절염을 좀 예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운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